예? 네, 꺼내놓으세요. 옆에 뭐 공간이 있으면 둘 데 있으면 여기다가 두면 되겠네. 여기에다가 또 깨야 그것까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책이 있어요. 배려심 쩌시네. 자, 포커스 60. 동명사의 쓰임. 동명사란 멋진 거. 그거 아이 동사의 ing부터 오케이. 몇 번 우리끼리 약속으로 얘기하면 몇 번째 뜻으로 쓰는 거? 두 번째 뜻.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든 뭐뭐 하기든 어쨌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데 그 방법이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데 ing 붙인 걸 보고 동명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동명사 말고도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 방법은 뭐? 투부정사죠. 완벽한 문장을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죠. 그건 뭐? 됐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표현을 명사로 만드는 방법이 총 세 가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녀는 친절하다. She is kind. 그녀가 친절하다라는 것. To she is kind 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내라고 한 사람 셀프로 딱밤 때리시면 되고요. That she is kind 하면 된다라는 거 어떤 문법에서 배웠어요? 접속사에서 배웠죠? 그렇죠? 친절하다. Be kind죠. Kind라고 대답한 사람 셀프 딱밤 때리시고요. Kind가 어떤 신지도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친절하다. Be kind. 친절하는 친절해지는 것. To be kind. Being kind. To be kind. 그리고 being kind. 됐습니까? be 동사에도 ing 붙일 수 있습니다. be 동사에 ing 붙이면 뭐가 된다? being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친절해지는 것을 to be kind로 만들 걸 보고는 투부정사라고 배웠고요. being kind라고 만드는 걸 보고는 동명사라고 배우고 있는 중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 중에서 주어나 보어로 쓰이는 거 묶어놨고 목적어로 쓰이는 거 따로 묶어놓는 이유는 주어로 쓰인 동명사나 보어로 쓰인 동명사는 뭐로 바꿔 표현해도 상관없다. 두 부정사로 물론 it이 되지. 근데 내가 왜 주어랑 보어는 같이 설명하고 목적어는 왜 따로 설명하냐고 밑밥 던졌어요. 됐습니까? 주어나 보어로 쓰인 동명사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럼 목적어는 안 그런가요? 목적어는 머릿속에 상자가 4개 뿅뿅뿅뿅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제일 먼저 like 상자 꺼내보고 want 상자 꺼내봤고 enjoy 상자 꺼내보고 그렇죠 try 상자 꺼내보고 like랑 같이 있는 게 plan, decide, expect 그렇죠? 그렇죠? need to do, hope to do, wish to do, decide to do, expect to do, want to do, would like to do. Yeah. 그렇죠? 형제들 쭉 딸려 나오나요? 머릿속에서? 네. 그렇죠? 그러면 아참 like 동그라미 치면서 그러면 like, love, hate, start, begin 하나 남았는데 막내 나와요. 막내 continue. 됐습니까? 다 좋아하는 애. 그 다음에 아유 그렇죠? practice 아빠 양말 practice meeting 임 했죠? consider meeting him 해보죠. 예. 그렇죠? consider 뭐 하다? 시도. 아 그래? consider. 요? consider. consider가 아니고 consider. consider 곰곰이 생각하다 고려하다 고민하다 아. consider meeting him. 아. 어? practice meeting him. enjoy meeting him. 네. keep meeting him. mind meeting him. 생각납니까? avoid meeting him. avoid는 또 뭐였더라? avoid 피하다. 피하다. 아, 나 걔 만난 적 없어. deny meeting him. deny는 또 뭐였더라? 부인하다. 됐습니까? 예,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거. 나 돈 안 받았어요. deny. 그게 deny라고요.
됐습니까? 부인하다, deny, 피하다, avoid, 고려하다, 심각하게 생각하다, 고민하다, consider, 연습하다, practice, 끝마치다, 마무리하다, finish meeting him. 아, 도저히 못 만나겠어. 포기. Give up meeting him. 쭉쭉 생각나셔야지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 골라서 동명사 형태로 써라. 오케이. 그래서 뭐 TV all day is not good. 0단계 하모예요. 0단계. 지금은 왜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오케이. 하루 종일이겠죠. 하루 종일 TV 보는 건 좋지 않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뭐 또는 뭐. Watching TV all day is not good. 또는 To watch TV all day is not good. Watching TV all day. 이런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not good? What is not good? 뭐가 안 좋은데? Watching TV all day is not good. TV 하루 종일 보는 것. 원어민이 이렇게 생긴 거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Not good. Watching TV. To watching 하면 안 돼. 아! Watching TV all day 하든지 To watch TV all day 하든지 둘 중 하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0단계. 롤러코스터 타는 것은 신난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Riding a rollercoaster is exciting. 또는 To ride a rollercoaster is exciting. 오케이. 이 빼고 IN 제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Riding a roller coaster is exciting. What is exciting? Riding a roller coaster is exciting. So I am excited. 그렇죠. 됐습니까? Riding a roller coaster is exciting. I am excited. 난 신난다. I'm excited. Roller coaster 타서. To. Ride a roller coaster. 명형부. 부. 이유는. 그쵸. 감정의 원인. Why are you excit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발력을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뭔 질문을 하죠. 됐습니까? 이제는 좀 빨라져야 돼요. 명형부 하는 것도. 됐습니까? 어느정도 익숙해졌다는 증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뭐 a foreign language is not easy. 그래서 not easy는 hard나 difficult 하고 같다는 거 이제 더 안해도 되겠죠? 전문가 되셨죠 전부 다. 오케이. 그래서 0단계 하면 외국어 배우는 것은 쉽지가 않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 또는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not easy 또는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not easy. 아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 Peter's favorite activity is taking pictures. 또는 To take pictures. 피터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사진 찍는 것이다. 됐습니까? Okay. Her good habit is keeping a diary every day. 그래서 뭐의 뭐는 뭐다? 좋은 습관은 매일매일 일기 쓰는 것이다. 그래서 1번에 별표했어. Watching TV all day의 역할을 보고. 됐습니까? 그럼 2번에도 별표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별표. 이게 별표입니까? 그럼 3번에 Learning a foreign language는 똑같이 별표인가요? 다른 건가요? 별표. 4번에 Peter's favorite activity is taking pictures에서 taking pictures의 역할 똑같이 별표인가요? 아니죠. Okay. Her good habit is keeping a diary every day. 얘는 별표인가요? 세모인가요? 세모. 그래서 별표한 거 공통점? 주어. 얘들은? 보어죠. 누가 또 목적어라 할까 봤는데. What is Peter's favorite activity? What is her good habit? Keeping a diary every day. Taking pictures. What is not easy?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not easy. What is exciting? Riding a roller coaster is exciting. What is not good? 이런 것들이지요. 칼질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에 1, 2, 3, 4, 5, 6은 추가 질문이 ing 대신에 to가 가능한 것이 총 몇 개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칼리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 여행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도 칼질 할게요. 무엇은? 오케이. 뭐를 위해 어떻다? 네 건강을 위해 이롭다. 내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예, 무슨 수고가 생각나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너의 건강을 위해서 이롭다. 그 다음에 3번. 무엇은? 어떻다? 어렵다. 4번. 무엇은? 그녀의 취미들 중 하나는? 앞만 길어봤자? 그것은 요리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무엇은 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어떻다? 매우 중요하다. 6번 무엇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은 어떻다? 그것은 위험해, 그것은 중요해, 그것은 요리하는 거야, 그것은 어려워, 그게 좋아, 네 건강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하나 빠졌네. 그것은, 아, 나의 희망은 그것이다. 자, 1번 내 희망은 유럽으로 여행가는 것이다. My hope is traveling to Europe. To 에우로페. 오케이. 그래서 traveling to 에우로페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이 to travel to Europe이 되는지도 생각해 보셨죠. 2번 아침 식사하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서 이롭다. Having breakfast is good for your health. Having breakfast is good for your health. 비구 대시라는 수거는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Having breakfast의 역할이나 또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Okay. 3번 영어로 편지 쓰는 건 어려워. Writing a letter in English is hard. Writing a letter in English is hard. Okay. Writing a letter in English에 대한 얘기 하겠죠. 역할이나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하겠죠. 됐습니까? 그녀의 취미 중 한 가지는 요리하는 것이다. 준호,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Her hobbies. Hobby is cooking. One of. Okay. 아, 맞습니까? 그래서 cooking one of에 대한 얘기 하겠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Recycling bottles is very important. Recycling. 오케이. Okay, recycling bottles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여기는 굵은 서체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Ctrl B 볼드체 됐습니까? 굵은 서체를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누가 대답해 주겠죠? 설마? 오케이.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Swimming in deep water is dangerous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Swimming in deep water is dangerous. Swimming in deep water is dangerous. 그래서 swimming in deep water 에 대한 얘기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고요. 1, 2, 3, 4, 5, 6 중에서 틀린 게 하나가 있죠. 예. 예, 뭔데요? 그녀의 취미 중 하나는 요리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Her hobby is cooking one of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혹시 선생님이 뭐 필기할 때 어떤 우리끼리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시나요? 응?
우리끼리 무슨 약속했잖아요. 어? 아, 예. 어, 맞죠? 이게 뭔데? 그 어떤 식 길어서 뒤로 가는 거. 어? 어떤 것 중 하나? 어떤 것 중 하나? 그녀의 취미 중 하나. 그리고 얘는 이 앞에서 벌써 했어. 응? 이거 지금부터 할 얘기 우리가 어떤 챕터에서 이미 얘기한 적 있나요? 어떤 챕터, 어떤 문법 챕터에서 이 얘기를 이미 한 적 있는데요? 최상급 표현에서 이 얘기는 이미 했죠? 뭐라면서 얘기했냐? One of the book books money 이러면서 얘기했죠? 네. One of the book books money? Books. One of the, 그렇게만 얘기하면 머릿속에 안 남을 것 같아요. One of the books. 그리고 one of the books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One of the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one of the books is야, one of the books are야. Okay, one of the books is죠. 아. One of the books의 뜻이 뭔데? 그 책 중에 하나. 그거 중에 하나. One of the books are야? 아니야. 오케이. 얘기 중요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취미 중 한 가지는 요리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One of her hobby is cook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짝짝짝짝 한 사람과 얘라고 한 사람들은 셀프 딱밤 한 대씩 때리시고요. 어, 저렇게 적었니? 아 뭐야? One of the books라며. 예. 어 그러면. 못 봤어요. 암튼 맞았어요. One of the her hobbies is cooking. 그리고 얘도 그러면 이렇게 굵은 서체로 해야 되겠죠. 예. 오케이. 그래서 쿠킹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전에 이거부터 추가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들어봅시다. 이 중에서 to travel 이거 to travel to Europe 돼 안 돼? 안 돼요. 오케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to가 두 개 너무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도 to가 썼는데. 오케이. 자, 가끔씩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는 것까진 좋은데 좀 그거를 잘못 소화시키는 친구가 있습니다. 2가 두 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 네.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나 교회 다니고 싶다. 아이고, 이건 잘못된 표현인 거죠? 아니요. 왜요? 아니요. 2가 두 개 나왔잖아. 자, 내가 얘기한 건 이거야, 채빈아.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7시에 만난다. 7시에 만난다. Be the seven. 7시에 만나는 것. To meet at seven. 도 되지만. Meeting at seven. 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7시에 만나는 것 어때? Meeting at seven. 도 되고. 그 다음에 to meet at seven. 도 되죠. 둘 다 되죠. How about 뭐뭐 하는 거 to meet at 7 했듯이 7시에 만나는 것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네, 그거 어때? How about it? 되잖아. 그쵸? 될 리가 있냐고 했죠.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어? 이게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전문가 전문가의 설명 있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된다? 왜 안 될까? 두 개 들어가는 것에서 조금 부족한데 전치사 두 개가 연달아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디가 그런데? 어디가? 어디가 그런데? 여기가 그렇다고 여기가. 어, 이거 전치사 두 개 나온 겁니까? 전치사 두 개 나온 건 아니죠. 왜?
그렇죠. 이 to는 to의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전치사의 to와 to 부정사의 to가 있는데 이 to는 뭐의 to야? 부정사. 왜 to 부정사의 to인데? 뒤에 동사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이건 안 쓴다고요. 느낌적으로 전치사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아서. 어? 마치 어떤 느낌이 어떤 느낌처럼 느껴지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나 버스 타고 거기 갔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I went there by in bus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진다고. 그래! 틀린 문장이야! 왜? 이것도 전치사고 이것도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어떤 명사가 앞만 길어봤자 it이나 뭐 them이나 her나 뭐 him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와있다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응? 그래서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있다고 표현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1 million 7 안 된대요. 이게 안 되죠, 그쵸? 아니요. 그거 어때? How about it? 7시에 만나는 건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traveling to, 여기서 이제 뭐 하고 있었냐면요. 이 중에서 traveling 대신에 to travel. 그 전부 다 ing 표현 중에서 to 부정사 될 수 있는 거 준호 몇 개가 있디? 몇 개가 있디 자민? 그 ing 대신 to do로 표현해도 상관없는 거 몇 개? 오케이. 뭐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다 되죠. 그렇죠. 맞지 채빈아. 전부 다 to 뭐 my hobby is to travel to Europe to have a breakfast is good for your health to write a letter in English is hard one of her hobbies is to cook to recycle bottles is very important to swim in deep water is dangerous 가 전부 다 되죠. 그렇죠. 저는 4개인데. 어 너는 왜 4개입니까? 저요? 예. 1번이랑 4번은 왜 안 되죠? 쌤이 버리라고 했던 그 습관 때문에. 아, 2가 두 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다? 아니요, 그건 아닌데. 어. 그 다음에 4번은 왜? 4번, One of her hobbies is to cook. 안 된다. 이유는? 이유는? 오케이. 준호는 몇 개? 다 된다. 다 되는 이유는? 오케이. 자 그럼 채빈아 내가 뭘 따져보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To travel to Europe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얘가 역할이 뭔지 보면 되죠. 얘 역할이 뭔데? 역할이 뭐예요? 도와. 역할이 뭡니까? 보호죠. 네. 그러면 to travel to Europe 되겠어 안 되겠어? 자 그래서 포커스 60에 주어랑 보호를 같이 설명하고요. 포커스 61에는 똑같은 명사적인 쓰임인데 목적어 따로 설명하네요. 왜 그렇다고요? 오케이. 여기는 상자 4개 꺼내놓고 생각해야 되죠. 근데 얘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 했죠. 어? Having breakfast is good for your health. 역할이 뭐니까? Having breakfast의 역할이 뭐니까? 주어니까 to have breakfast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고 이거 무슨 어야? 주어 당연히 되고 이거 무슨 어야? 보어 당연히 되고 이거 무슨 어야? 주어 당연히 되고 얘 무슨 어야? 당연히 되겠죠. 전부 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 그렇군요.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굵은 서체로 한 게
One of her hobbies is.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쵸? One of her hobbies는 안만 길어봤자 뜻이 뭐고, 안만 길어봤듯이 일단 뜻이 뭡니까? 그녀의 취미 중 한 가지니까,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됐습니까? hobbies만 쳐다보고, 여기에 are.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동명사 배우고 나면. 알겠습니까? hobbies만 쳐다보고, oh, her hobbies are. 어우, 아주 자연스럽군.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는 it are냐? 어? 마찬가지 여기에 뭐만 쳐다보고 bottles만 쳐다보고 recycling bottles are. 어우 되게 자연스러워.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It are야 너는? It is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 자리에 주어가 bottles가 주어인지 recycling bottles가 주어인지 병들이 매우 중요하대요. 병을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재활용하는 행위는 셀 수가 있죠. 아, 재활용하는 행위 하나, 재활용하는 행위 둘. 없어요. 어? 그러면 셀 수 없으면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하겠어? 됐습니까? 제발 얘만 쳐다보고 이 자리에 R 있는 거 보고 됐습니까? 맞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조심해야 되겠다? 뭐가 제대로 잘 돼야 되겠다? 0단계.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쭉 되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분답다. 분답아. 그치. 칼디라랍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풀면서 아, 선생님이 이래서 이거 해보라는 이거 얘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 준호. 그쵸? 칼질하겠습니다. 그래서 칼질하는 건 뭐 어떻게 칼질하죠, 재빈? 네? 칼질을 어떻게 해요? 일반이요. 아니, 그냥 일반적인 방법의 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칼질하는 방법은? 하는 방법? 칼질 어떻게 해? 너 지금 우리 그 UP 요리학원에서 칼질하는 거 한참 배웠잖아. 당근도 썰어봤고, 그치? 어. 파스, 뭐야, 브로콜리도 썰어봤고. 어, 칼질하는 거. 아이씨, 주방장이란 새끼가 칼질하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대놓고 막 했구나, 가르쳐줬구나. 칼질을 어떻게 해요? 오케이, 순서가 틀렸네요. 그거는 영어를 칼질할 때 순서고요. 그건 영어 칼질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다 차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하는 거고, 우리말 칼질하는 건 그걸 반대로 해야죠.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영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다를 붙여놓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칼질하는 방법도 가르쳐줬어. 오케이. 누가 어? 예이씨. 무엇은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은 어떻다? 중요하다. 누구의 에? 에이 그것은 무엇은 내 남동생의 취미는 락 음악 듣는 것이다. 한번 누가 친구들이 다 중요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 엄마야? 너무 크네? 너 왜 이렇게 커? 아, 아까 키워놨구나. 아, 윈도우 11은 왜 핸들러 공간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 개똥같이. 오케이.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라는 표현 할 때 여러분들은 잠깐만 이런 이름을 가진 문법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상호복수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상호복수? 자, 지금부터 한글로 뭐라고 쓸 건데 한글로 뭐라고 쓸 건데 얘들의 공통점을 얘기해 주세요. 주고받는 거. 자, 선물을 교환한다, 악수한다, 친구를 사귄다. 이 세 가지 표현의 공통점은? 하다. 오, 그렇지. 근데 이런, 그 얘가 뭐 하다니까, 하다 맞는데 이런 거창한 이름까지 붙이지 않을 것 같은데. 상호복수. 어. 어, 그 두 명이 이상이, 두 명이 이상이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 악수할까? 아, 예. 손 몇 대? 두 개. 두 개. 내가 무인도에 갔어. 네. 그쵸?
아무도 없어. 네. 친구 사귀어볼까? 에. 어? 아니요. 친구 사귀어볼까? 동물이야 친구. 동물이랑 친구 사귀는데 그 친구라고 진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없죠. 선물 우리 선물 교환하자. 네. 그렇죠. 나 준비해왔어. 아 저도요. 선물 몇 개? 두 개.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교환하다가 exchange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잡아야겠다. 아니 뭐 알았어. 그럼 간단한 단어로 할게. exchange. 어? exchange gift. S에 미주 쳤어. 그 다음에 얘는 흔들다. shake it. shake hands.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make friends. 혼자 친구 사귈 수 있어? 아니요. 이게 악수야? 이게 악수냐고. 손 흔드는 거지 이건 그냥. 됐습니까? 죄송해요. 선물 교환하자. 어 나는 안 가져왔는데 어, 선물 한 개밖에 없네? 그럼 교환할 수는 없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상호 복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강민이 양심 없어. 맞죠. 됐습니까? 친구 사귀다 make friends. Shake hands. 쉐이크의 3단 변신 또 나한테 선생님 안 시켜주나 막 나는 말할 자신이 있는데 이런 친구도 있죠? 있겠죠. 그렇죠? 쉐이크의 3단 변신? 쉐이크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쉐이크 슉 쉐이큰 쉐이크 슉 쉐이큰 쉐이크 슉 쉐이큰 쉐이크 슉 쉐이크 슉 쉐이큰 쉐이크 오케이. 2학년 1학기 시작하자마자 이거 사용돼. 세 번째 거 2학년 1학기 막 뭐 남은 미래의 일이죠. 그쵸? 그쵸. 사람들 네. 광선전 광선검 들고 돌아다닐 때쯤 일이죠. 네. 2학년 1학기 그쵸. 그쵸? 사람들 자동차 대신에 막 하늘을 날아다닐 때쯤 일이죠. 2학년 1학기 그쵸.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왜 망상 깨지 마세요. 미안. 오케이. 근데 망상은 집에서 멍 때릴 때. 자 멍 때리는 거 진짜 중요해. 근데 지금 멍 때리는 시간 아니야. 멍 때리면 뭐예요? 예? 멍 때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날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이나 배운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단기 기억 영역에서 장기 기억 영역으로 넘긴대요. 예, 그러니까 좋은 거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던데. 오케이,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making good friend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죠. Friends is important.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예죠.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day.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 남동생의 취미는 락 음악 듣는 것이다. My little brother 해야 되겠네. Little brothers 소유격 써야 되겠네. Hobby. My little brother's hobby. 안만 길어봤자 뭐 되는지 따져봐야 되겠네. 네. My little brother's hobby.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지 따져봐야 되겠네. It is 뭐뭐를 듣다. Listening to. 아, My little brother's hobby is listening to rock music. 어 뭐야 이 룩 리딩이네. 그 다음에 3번 친구들은 중요해요. Friends is important. 아이고 important. Friends 안만 길어봤자 day. 뭐야 나 무척이다. Friends is important라고 했던 사람들 셀프 딱밤. 프렌즈 이즈 참 신박하다. 네? Making friends is very important. 됐습니까? Good friends are important. They are important. It is important. 다르다고요. 예.
3번 하면서 아 이래서 조심하라 그랬구나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아 너무 주의해야겠어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주의하라고 내가 아 좀 따뜻하게 입고 올걸. 너무 주의하라고 맨날 내가 얘기하는 거 뭐야? 앞만 길어봤자 좀 하라고 제발 좀. 어? 앞만 길어봤자 안 돼? 되죠? 되죠. 되는데 왜 자꾸 틀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근데 목적을 보니까 이제 상자 4개 꺼내놨죠? 아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뭔가 틀렸다. 1번 Tina is good at play the flute. 0단계 Tina는 플루트 연주하는 것을 잘한다. 잘하는 거 표현하기죠. 그래서 Tina is good at playing the flute. 오케이. 그래서 to play the flute 또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puppy Max likes taking a bath고요. 그래서 나의 강아지 맥스는 좋아하는데 뭘 좋아한대요? 목욕하는 것을. My puppy Max likes taking a bath. 그래서 이 자리에 to take 될지 안 될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they didn't stop singing all day. 오케이. 그래서 sing을 sing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to sing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주시고요. They didn't stop singing all day.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은 뭐 하지 않았었다. 멈추지 않았었다. 하루 종일 노래하는 것을. 무엇을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니? 하루 종일 노래하는 것을. They didn't stop singing all day. 4번 누가 다 he가 왼쪽에 있었죠? 아니요. He left. 그가 뭐 했다? What? 무엇을? 그 방을 한마디 말도 없이 without saying a word. 한마디 말도 없이 without saying a word. 됐습니까? 오케이. 요 표현 되게 많이 쓰입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without saying a wor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say 되는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Tina is good at playing the flute. Tina is good at to play the flute. 오케이. 그래서 준호 to play the flute 되나 안 되나? 돼요.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My puppy Max likes taking a bath to take a bath. 오케이. 그래서 민철 to take a bath 돼 안 돼? 된다. 그러면 여기 두 개 되는 건 2라고 써놔야 되겠네. They didn't stop to sing all day. To sing all day. 자민 돼 안 돼? 안 된다. 그 다음에 he left the room without saying a word. Without to say a word. 청룡 to say a word 돼 안 돼? 생각해라 두라고 했을 때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빈 돼 안 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두 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두 개가 틀렸고요. 어. 몇 번이 틀렸을 것 같아 준호? 1번 두 개인데? 1번이랑 4번이 틀렸다. 어 맞아요. 1번이랑 4번이 여러분들이 얘기한 뭔가가 틀렸어요. 네. 맞지 채빈아? 아 선생님 근데 잠깐만 외다보시 뭐였죠? 잠깐만 기다려봐. 뭐였죠? 근데 without이 뭔지는 몰라도 뭐일 것 같은지 추측은 충분히 될 텐데. 어? without이 뭔지 모르더라도 without이 뭐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충분히 들지 않나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됩니까? 겁나 들어요. 안 될 것 같아 저거 다. 뭐랑 관계가 있습니까? without은. 어? 그게 뭐였죠? about이랑. 어? 뭐 거기까지 갑니까? 어, without은
위시랑 뭔가 관계가 있겠지.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without의 뜻이 내가 without saying a word가 뭔 뜻인지 가르쳤는데. 한마디도 없이. 그렇죠. 한마디 말도 없이 였어요. without만의 뜻은 뭘까요? 뭐뭐 없이. 그럼 잘 안 해. 잘 알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say가 되는 것 같은 소리 하시네. to play가 되는 것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에이, 오케이. Okay, 1번에 Tina is good at playing the flute 밖에 안 되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준호 왜 그렇습니까? at이랑 되어있으니까. 그니까 뭐 at이 뭔지 됐어? 해코지 했어? at이 to play the flute한테 해코지 했어? 해코지 안 했어? 했어요. 해코지 하는 거 나 봤는데. 야 이 새끼야 네가 여기 왜 있어? 막 이러던데. 오. 어? 어 왜? 그 새끼가 왜 그런 말 하는데? 애쉬 왜, 애쉬 왜 그런 소리 하는데? 왜? 야 새끼야 너 꺼져! To play the flute 너 꺼져! 막 이러던데 애쉬? 왜 그런 소리 했어요 애쉬? 자리가 안 맞다. 어 그렇죠. 전치사 두 개가 연달아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얘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앞제비씨 without도 마찬가지 뜻은 뭐뭐 없이 란 뜻의 뭐다? 전치사죠. 아 왠지 이상했어.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둘 다 되는 건 몇 개밖에 없다? 네. 하나밖에 없죠. 네? 네? 그렇네요. 3번도 됩니까? They didn't stop to sing all day. 됩니까? 되긴 됩니다. 그렇죠. 민철이가 되 뭐 이러던데. 되긴 됩니다. 어 되긴 되죠. 근데 뭐가 달라진다? 뜻이 달라지죠. 만약에 they didn't stop to sing all day 하면 무슨 뜻이 돼버립니까? 그들은 뭐하지 않았다? 이동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 갔단 말이야. 계속 갔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갔대요. 뭐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노래 부르기 위하여. 이상한 문장입니다. 이상한 문장.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동을 해야지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뭔가인가? 계속 움직여야지 노래를 할 수 있나 봐. 그들은 노래하기 위해서 이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은 문법적으로는 된단 말이야. 문법적으로는. 근데 내용이 매우 이상하겠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틀림없이 뭐겠어? 그 새끼는 졸라 짜증나요! 이 말이겠지? 왜 짜증났어? 졸라 노래 불러서. 졸라 노래 불러서. 하루 쨍! 노래 부르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에 오해야 되는 의미는 노래 부르기 위하여라는 의미가 와야 돼? 노래 부르는 것이라는 의미가 와야 돼? 그럼 그 뜻으로서 stop 뒤에 오고 싶으면 어떤 형태밖에 안 된다? ing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계속해서 B에서는 ing 대신에 to do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머릿속에 상자 4개를 정리정돈 잘 해놨는지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칼질 하겠습니다. 1번 누가? 잼미스 씨는 오케이. 무엇을? 세차 사는 것을. 그것을 됐는가 이거. 뭐 해버렸다? 포기해버렸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가 예언 하나 하는데 I를 지우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애들이 나올 거야. 그치. I, 알파벳 I를 지우고 아 맞다 이러면서 머리 탁탁 때리면서 A로 고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제발 좀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어? 얘기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치 준호야 이런 애들 꼭 있다니까. 답답해 죽겠어. 그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너보고 뭐 그렇게 했대?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도 칼질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는 밤에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니? 누가 무엇을 밖에 나가는 것 그것을 뭐하니 두려워하니. 여기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그게 뭐예요? Be afraid of. 발음은 afrai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3번 누가
오케이. 언제 하려고 봤더니 무엇을 이 봉인의 덩어리로 무엇을 밤낮으로 춤추는 것을 뭐 했었다? 연습했다. 여기 좀 이따가 알파벳 D 또 써붙이는 애 또 있대. 보면 그렇죠. 알파벳 그래요? D를 써붙이는 애도 아 이거 언제까지 얘기해야 돼 이거.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한 뭐 한 3년 얘기해야 되나? 어? 네. 어? 웬만하면 6개월 정도 얘기하는 걸로 끝내지. 아 D를 붙이면 안 되는 거야? 붙여야 되는 거야? 아 몰라요. 아 그럼 맞네? 오케이. 4번 누가 여기 거기 사귀는 거는 끝나고 나서 하시고요. 누가 무엇을 일하는 것을 그것을 뭐 했었다 시작했었다. 또 여기 ed 또 붙여야 되고 또 이것도 안 쓰고 있는 애들은 도대체 그렇죠? 네. 원래 써갖고 온 거야 방금 쓴 거야? 방금이요. 자랑스럽다 이 똥개. 없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우리말 끊어읽기는 이렇게 여섯 가지 질문부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봤는데 누가 다를 붙이죠. 누가 다 미스 스미스 gave up. 빨리 A, I를 A로 고쳐 빨리. Yes sir. Mr. Smith gave up. 새 차 사는 것 buying a new car. Mr. Smith gave up buying a new car. 오케이. 좀 이따가 buying a new car를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암만 길어봤자 해서 읽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눈치 빠른 사람은 이걸 왜 시키는지 눈치챘을 겁니다. 됐습니까? 빠이몬 유카를 암만 길어봤자 하는 건 이 수업하면서 계속 얘기했는 거니까 당연히 알겠죠. Mr. Smith gave up buying a new c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g 대신에 to do 되는지는 생각해 오셨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2번 너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니? Are you afraid of going outside? 하면 되겠죠. Are you afraid of going outside? Okay, going 대신에 to go outside 되는지 궁금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탐은 밤낮으로 춤추는 것을 연습했었다. 누가 다 탐 practiced dancing day and night. dancing 쓸 땐 dance에서 e 빼고 ing 해야 되겠죠. Tom practiced dancing day and night. 그래서 이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이 밤낮으로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구나라는 거 아 나중에 언제 한번 써먹어야지. 밤낮으로가 영어로 뭐래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Day and night. 그래서 to dance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두셨죠. 그 다음에 그녀는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She started working at a bookstore. 그래서 to work at a bookstore 되는지 생각해 오셨겠죠? She started working at a bookst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는 요 대답 듣고 싶다. 요 대답 듣고 싶다. 요 대답 듣고 싶다. 세 가지 질문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예? to work 되는지 안 되는지 잠깐 기다리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ing 대신에 to do 되는 거 채비나 몇 개 있디? ing 대신에 to do를 써도 상관없는 거 하나. 지금 생각하는 거야 설마? 아, 왜 그러세요? 문제 풀면서 이미 왔겠지 설마. 잠깐만. 아이 또 이 시간대에 자꾸 뭘 물어봐. 그치? 네, 그래서 미로찾기 하면 한 번에 길 다 찾아야 되죠. 아니요. 그렇죠. 만약에 틀리면 그거 찢어서 버려야 되죠. 아니요. 아 이건 실패야. 한 번만에 못했어. 그렇죠. 가면서 이게 이 길로 가야 될까 말까 막 틀릴까 봐 그냥 못 가고 거기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런 짓을 안 해요. 근데 왜 공부할 땐 그런 짓을 합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세 개라 하셨고요. 채민이 세 개. 자민이 몇 개? 또 미로 찾기 해서 아무 데도 안 가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죠? 아니요. 네. 하나요. 한 개다. 오케이. 어, 준호는 몇 개인데? 이름 내가 틀린 거 같잖아. 어? 되는 거는? 네. 한 개다. 내가 틀렸나봐. 난 나의 소신을 믿겠어. 응, 종룡이는 몇 개? 세 개요. 세 개다. 왜 한 개일지 생각해보자고. 그러니까 왜 한 개일까? 왜지? 한 개라고? 재능 후보본 거 아니야? 그래 재능 후보 하나는 근데 확실히 아닌데 확실히 틀린 거 같은데 지금 잠이나 왜 한 개인지 설명해 줘. 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스타트 자본 보면 두 개가 되거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 돈 많은데 발꼬락 내 지독한 애랑 계속 만나다 보니까 몸에 뭐 자꾸 뭐가 나.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기부업 미리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바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됐습니까? 까먹고 있어. 2번은 어때요? 2번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후보가 길막해요. 그렇죠. 전치사죠. 얘가 막 뒤에 투 오면 욕하겠죠? 네. 그렇죠? 네.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투 댄스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왜 안 돼요? 프랙티스 미팅 임 하죠. 예. 아빠 양말 코에다 끼우고. 아니요. 아닙니까? 뭐 그럼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디드. 그 얘기 하겠습니까? 애들이 왜 어? 나 맛있는 짬뽕 먹고 싶다 그런데 왜 자꾸 한정식 집을 가르쳐 주냐고. 어? 뭘? 어, 왜 나 맛있는 짬뽕 먹고 싶다는데 왜 자꾸 어 그렇죠 한정식은 역시 헛제사 밥집이지 그래서 짬뽕 먹고 싶다고 이 새끼야 어제 이게 헛제사 밥집 좀 맛있다니까 야 사오정 먹이도 괜찮아 나름 괜찮아 짬뽕 먹고 싶다고 스타트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랑 같이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한 개죠. 라이크랑 친구야. 저 지금 뭐 한정식이 뭐고 짬뽕이 뭔지 모르는 새끼 있다 저기. 응? 그 한정식 집 가면은 그거 뭐야 그 뭐야 그 한정식 집 가면은 스파게티 먹을 수 있죠 맛있게. 아니요. 예. 아니? 한정식이 뭔지? 한정식. 근데 왜 라이크가 어딨냐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 상자 아직 안 만들어놨어? 상자 아직 안 만들어놨어 머릿속에? 됐습니까? 왜 한 개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얘가 혹시 전치사가 아닌지, 얘가 like 쪽인지, want 쪽인지, enjoy 쪽인지. 됐습니까? 자, 관람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데 0단계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말로 쓰면 그렇죠. 됐습니까? 예? 아. 빨리 갔다 오세요. 그 다음에 2번은 0단계 한 뭐예요?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3번은 우리말로 완성시키면 뭐예요? 나의 여자 형제는 별 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겠네요? 네. 감성 넘치네. 관심이 있다.
다음에 4번은 완성하면 그는 그는 이메일 쓰기를 마무리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1번이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여러분들한테. 됐습니까? 자, 2번 먼저 할게요. 오케이.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누가 다 아이가 like 하죠. I like what? Meeting new people. I like meeting new people.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여자 형제가 별 보는 것에 그것에 관심이 있대요. My sister is interested in watching the star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이메일 쓰기를 마무리했다. 그는 그것을 마무리했다. 누가 더? He finished writing on email. 나 좀 빨라진 것 같지 않냐? 아니요. 미안. 빨라지셨어요. 타이핑 실력이 슬로우. 너무 느려. 1분에 70단어밖에 못 쳐. 아. 괜찮아요. 너무 느려. 그래갖고 뭘 하겠어. 어떻게든 세잖아요. 너 1분에 한 개 1초 친다 치면 빠른 건데. 타수로 치면은 1분에 한 370타 정도밖에 안 돼. 너무 느려. 그래갖고 되겠어. 그쵸? 전 지금 진짜 그게 너무 하십니다. 네. 전 타자를 못 치는데. 그래요? 난 타 치는데 3분 걸려. 오케이.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라는 표현은 요거 이제 영어스럽게 좀 쓰면요. 영어스럽게 좀 새로 쓰면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너에게 감사한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감사한대요? 그냥 그것 때문에 너에게 감사한다. 그거 뭐? 나를 도와준 거. 나를 도와주다. 나를 도와주다. 나를 도와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Thank you for helping me. Thank you for helping m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추가 주문한 음식은 뭐예요? 이 중에 투두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채비다 몇 개 있디? 이거 예, 여기 있을게요. Thank you for helping me.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뭐 있을까요? 투두도 되는 거. 투두 되는 거. 저 또 느낌으로 가죠 또. 아니요, 저 지금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닥치고 있을게요. 아니 왜 저 나쁜 사람으로? 나쁜 사람이야. 잠만요? 뭐 한 개요? 한 개다? 그게 1, 2, 3, 4 중에서 몇 번인데? 되는 거? 2번. 2번이다. 그렇죠. 한 개밖에 없죠. 큐! 오케이. 그래서 얘 뒤에 to help me가 오면 얘가 욕하겠죠. 얘가 뭔데? 전치사니까. 됐습니까? like 성격 좋죠? 누구처럼, like처럼, love처럼, hate처럼, start처럼, begin처럼, continue처럼. 뭐라고?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뭐라고? like, love, start, begin, continue처럼. 그 다음에 이 뒤에 to watch 오면 얘가 욕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헤어져. 네 발꼬락 내 때문에 죽을 것 같아. Finish meeting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g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를 나처럼 가르쳐주는 이상한 선생님은 아무도 없을 거야. 됐습니까? 그냥 계속 외우라 하겠죠. 그렇죠? Practice는 동명사야. Finish는 동명사야. Enjoy는 동명사야. 외워지겠어요 그게? 동명사야. 어? 그게 외워지겠습니까? 동명사야. 이렇게 가르쳐도 못 외우는데. 바로 외우시고요. 됐습니까? 아이고. OK.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익히시고요.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저한테 배우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아닙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칼질하네요. 오케이.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 누가? 나는. 오케이. 누구를 위해 뭐 하는 것을? 네, 요리하는 것. 다시 말해, 이 긴 게 그것을 즐긴다가 되죠. 난 그걸 즐겨.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수거를 하나 알아주셔야 되겠는데요. 뭐뭐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표현이 뭘 것 같아요? 비소리볼. 아이고, 여러분들 이제 막 영어 잘 배운 사람들 같다 이제. 비소리볼. 그렇죠. 됐습니까? 예.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는 뭐였더라? 브라보. 뭐뭐를 두려워하다는? 뭐지? 방금 했어. 와, 그렇죠. 물개 박수. Be afraid of. 왜 이렇게 억울해? 내가 막 그게 그렇게 싫어? 그렇죠.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누가다? 누가다? I가 enjoy 하고 이렇게 할까? 아니요. 팩트죠. 됐습니까? 그래서 cooking for my family. I enjoy cooking for my family. 착하군. 됐습니까? 오케이. 아참, 아까 전에 뭐 하겠다 그래놓고 안 했는 게 생각났어. 됐습니까? 오케이. My family 란 대답 듣고 싶어요. 요것도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일단 요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수고가 생각났으니까 I am sorry for, 다음에 뭐죠? Late 하면 되겠죠. I'm sorry for late.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거는 버리는 거야? 버려. 오케이. 그래서 late의 뜻은 늦은. 앞만 길어봤자. 그러지 마. 아, 그 깜짝. 나 발작이. late의 뜻은 늦은. 오케이, 무슨 시? 아,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되죠.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아! 아우, 저 멱살 좀 잡지 마. 아니, 아, 얘가 자꾸 멱살을 잡네. 무서워요. 그렇죠. 야, 왜 자꾸 멱살 잡아? 짜증이 돼. 아, 선생님, 진짜 실력이 개똥 같네요. 어? 쌤한테 그렇게 말해. 어? 해피, 앞만 길어봤자. 어? 아, 해피, 앞만 길어봤자. 아, 카인드, 앞만 길어봤자. 아, 럭키, 앞만 길어봤자. 아! 다음에 빨리 맞춰, 선생님! 왜 그렇게 어? 너무 아파.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 어우, 선생님. 아! 아니. 야, 이 새끼들아. 형용사를 뭔 앞만 길어봤자를 하냐? 예. 어? I'm sorry for. 아. Be late. 해야 되겠죠. 아! 아! 아, 살려줘. 아니. I'm sorry for. 귀가 들어가도 되나? To be late. 아! 아! 아, 못 믿어. I'm sorry for. Being late. 아, 왜 이렇게 못 믿었지? 어? 왜 못 믿었습니까? 아니요. 어? 저기에 비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야, 니들은 늦다 때문에 미안하냐? 아니요. 어? 늦다 때문에 미안하지, 늦다 때문에. 어? 늦다 때문에 미안합니까? 늦는 것이죠. 늦는 것. 오, 늦는 것. 오케이. 아. 됐습니까? 예. 이 새끼 이게 얘한테 지랄지랄 하겠죠. 야, 이 새끼 네가 여기 왜 왔어? 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리. 됐습니까? 예. I'm sorry for being late. 늦어서 미안해. 됐습니까? 제발 이거 실수 좀 하지 마시고요. 이거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 어, 이거 재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전해에도 시험 문제 나왔고요. 서술형에서 수행평가에 맨날 나옵니다. 비동사 어떻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형태 바꿔서 쓰는지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있다. 알겠습니까? 늦은 때문에 왜 미안하고 늦다 때문에 왜 미안합니까? 늦는 것 만들어줘야지 이 자리에 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요 대답 들어볼까? 요 대답 들어볼까? 요 대답. 요 대답 듣지 뭐. 됐습니까? 자, 그래서 my family 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냐? Who do you enjoy cooking for? 누구를 위해 요리하는 것을 즐기니? Who do you enjoy cooking for?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도 된다? For whom do you enjoy cooking? 요렇게 해도 되겠다. 다 알고 있던 거라서 꼬라보기만 하면 머릿속에 잘 들어가죠. 됐습니까? 누구를 위해 너는 요리하는 것을 즐기니? For whom do you enjoy cooking? Whom do you enjoy cooking for? Who do you enjoy cooking for?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를 위해 요리하는 것을 즐기냐고 묻는 말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원칙적으로는 뭐라고 묻는 거다? 아, what are you sorry for? What are you sorry for? 이렇게 묻겠죠? 오케이. 또 뭐라고 묻겠다? For what? 뭐 때문에 너는 미안하니? 이렇게도 묻겠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for what을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For what이요? Oh, for what? 뭐 때문에? 그렇죠. 왜 너는 사과해? Why are you sorry? 왜 미안한데? 그래서 for being late은 늦는 것 때문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요거까지 합치면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네. 난 지금 방금 예방 접종 하나 했어. 오케이. 나중에 관계부사라는 문법 할 때 써먹을 거기 때문에 2학년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I'm sorry for being late.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명사와 투부정사에 대한 얘기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제목이 뭐였더라? 누가 뭐 숫자 1 그 이케 부사 분사 현재 분사 아니 ing인데 1번인지 2번인지 구분하기 뭐뭐 하는 하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됐습니까? 선생님이 맨날 뭐뭐 하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뭐뭐 하는 이라고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이 뜻이 됐을 때 현재 분사라고 했고요. 러닝맨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러닝맨 어떤 사람? 달리는 사람. 그게 현재 분사라고요. I like running. 나는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할 때 running을 보고는 동명사라고 한다 했다. 관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Kate gave up making a kite to make a kite. 둘 다 되나? 아니요. 그렇죠. 발꼬락내 때문에 포기했죠. 됐습니까? Kate gave up making a kite. Kate는 연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포기했다. 점심 차리시고요. We wish to meet the actor again. 우리는 뭐 한다? 우리는 희망한다. 그 배우를 다시 만나는 것을. 똑같은 표현을 my로 시작해도 my 어쩌고 저쩌고 해도 똑같은 표현 되죠? 네. 생각해 두시고요. 좀 이따가 아까 생각해 두라는 거 할 거야. 네. 그 다음에 they hope to climb mountain back to someday. Someday의 뜻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들은 희망한다. 백두산 등산하는 것을 언젠가는 백두산 등산하기를 희망한다. They hope to climb Mount back to someday.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뭐로 해보라고 할 것 같아 이번엔 준호야? 이번에는 No, 그렇죠. There. 소유격도 모르는 놈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안 해요. Would you mind lending me your cell phone? 그래서 너는 어떻겠니? Would you mind? 너는 어떻겠니? Would you like? 아니 네? 근데 그 다른 거 있었는데?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긴데요. 얘들이 자꾸 뭐하냐? 이렇게 손발이 아직도 안 맞냐? Would you mind? 너는 어떻겠니?
마인드의 뜻도 모르는 놈들이죠. 아니 너는 싫겠니? 나에게 너의 휴대폰 빌려주는 것 됐습니까? 너 나한테 휴대폰 빌려주는 거 싫겠니? Would you mind lending me your cell phone? To lend me your cell phone, 돼 안 돼? 안 돼요. Okay, mind meeting이 한다니까 발꼬락내 지독해서. 예. Okay. They hope climbing, 돼 안 돼? 안 돼요. We wish meeting, 돼 안 돼? 네, 안 돼요. Okay, gave up to make a kite, 돼 안 돼? 안 돼요. 돼요. 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we wish to meet the actor again 이라고 똑같은 표현을 my로 아 잠깐만 아 선생님 잘못했다 좀 등신 our 됐습니까? our로 똑같은 표현하면 뭐겠다 our wish is to meet the actor again 이구요. 내가 이거를 해보라는 이유를 눈치챈 사람은 눈치챘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 meeting 준호 돼 안 돼? 돼요. 왜 되는데? 실죠? wish가 돼요. 아 wish는 like처럼 to do와 doing은 네. 모두 목적으로 가지는 거죠? 안 된다? 어. 보호예요, 보호. 눈치챘네요. 보호자라, 보호, 이건. Yes, sir. 요, wish의 뜻은 뭐야? 소망하다야. 소망이야. 소망. 됐습니까? 그럼 보호인데, 뭐. wish 뒤에 to do 보호라 그랬는데? 이거 뭐야? 이거 네. 틀렸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습니까? 이건 된다고요. 이게 내가 지금 뭐, like 같니, want 같니, 뭐. 뭐였어? enjoy 갔니? try 갔니라고 얘기한 건 동사의 목적어로서 아이고. 어떤 형태가 와야 된다고 얘가 얘기한 거지 wish 뒤에 to do만 온다고 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도 뭐겠다? their hope is to climb 해도 되고 뭐도 되겠다? climbing도 되겠단 말이야. 이때 hope의 뜻은 희망이라는 명사로 쓰였고 그들의 희망은 언젠가는 백두산 등반하는 것이다! 네. 내가 방금 뭘 강조해서 설명한 거야? 이다. 것이다. 그래 그게 뭐? 보어. 보어임을 증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to do와 doing이 모두 목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죠. 각자 못 맞는 거. 됐습니까? 아우 이 부분 덥고 가만히 입으세요. 아 그럴까? 좋은데 굿아이디! 야 천재다. 천재인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하기로 했는 게 기억하세요. 여기 있다. 좋아하고 싶어. Okay, she started working at the bookstore에서 she 말고 at the bookstore at 거꾸로 가볼까? at the bookstor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ere 어디에서 일하기 시작했었니가 될 테니까 그녀는 어디에서 일하기 시작했었니가 될 거니까 where did she start working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Yeah. 됐습니까? 그 다음에 working at a bookstore 서점에서 일하는 것 이라고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did she start?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무엇을 시작했니? 서점에서 일하는 것. 그 다음에 she란 대답 듣고 싶으면 채빈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네? 왜? 아니야. 어? 알았어. 왜? Who is started? 그다음 뭐? At a bookstore. 이렇게 물어보면 틀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겠다. Who started working at a book
store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마지막 질문은 아. 뭐가 뭐인 의문문 만듭니다요.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은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누가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 Who started working at a bookstore? 태빈이 아직 주어가 의문사일 때 묻는 말 못 만들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물어봤을 땐 제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써놨겠죠. 태빈이 주어가 의문사일 때 의문문 다섯 번째 틀렸음. 아. 그렇죠? 네, 바로 잊어버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0단계 하라네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하다가 했던 거고. 그 다음 계속해서 B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게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골라라. 그래서 1번 B에 1번 0단계 하면 끊어읽기 순서대로 0단계 하면 누가 뭐하니? 너는 실니 그 창문 닫는 것을. 그래서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그래서 to close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두면 되는데 아우 선생님 이거 내가 바본지 아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그리고 나서 참 4번 A의 4번하고 B의 1번은 상대방에게 이게 허락 요청하는 표현이라면서 배운 적 있죠?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둘 다 허락 해주는 답변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A의 4번 너는 싫겠냐? 나에게 너의 휴대폰 빌려주는 것을. 아 근데 요즘은 휴대폰 빌려주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 여러분 빌려주지 마세요. 뭐 이상한 거 뭐 그 깔아가지고 막 사기친대요. 뭐 어쨌든 여기서는 뭐 우리는 간단하게 익히기 위해서 허락해주는 답변.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너는 창문 닫 는 것이 어떻니? 싫냐? 됐습니까? 오케이. 창문 열어도 될까? 하고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표현도 허락 요청하는 표현.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배웠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것도 생각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2번 Tony finished. 토니가 뭐 했었다? 마무리했었다. 그의 숙제하 는 것을 Tony finished doing his homework 하면 되겠죠. 오케이. 얘들 둘이 분리시켰고 이제 너희들 둘이도 분리했는데 너희들 양옆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돼. 네? 됐습니까? 이거 좀 퍼즐이 복잡해지겠는데 니들 둘이 자리를 바꾸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자리를 바꾸든. 아 아니 그러면 옆이 되는구나. 됐습니까? 저 쟤 누군지도 몰라요. Our family plan. 오케이. 그래서 0단계 끊어읽기 순서로 하면 우리 가족이 뭐 했었다? 계획했었다. 마당에 나무 심는 것을 Our family planned to plant trees in the yard. 그래서 plant의 뜻 1번과 2번 정리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1번은 명사로서의 뜻, 2번은 동사로서의 뜻. 그 다음에 4번 Bob wants, 밥이 원하는데 미래에 영화 감독 되는 것 Bob wants to be a movie director in the future. 장래 희망 말하기죠. Bob은 미래에 in the future에 to be a movie director 하는 것을 영화 감독 되는 것을 원한다. I decided, 나는 결정을 내렸다. Okay. How long? 겨울 방학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겨울 방학 동안 또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겨울 방학 동안 어디에서 뭐 하는 거? 해외에서 공부하 아 맞나요? 해외 가는 거네요. I decided to go abroad. 나는 해외로 가기로 결정했어. 겨울 방학 동안 during the winter vacation. I decided to go abroad during the winter vaca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일 동안
할 때도 했죠, 있죠. 이거 아직도 못하면 딱밤 맞아. 이제부터 생각 안 나는 사람들 셀프 딱밤 때리면서 for three days. 와, 맞는 나도 딱밤 때렸는데 틀린 새끼들이 딱밤 안 때리고 있네. 3일 동안 아무도 딱밤 안 때리네. 와, 천재들인데. 그렇습니까?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틀린 사람 딱밤 while you sleep. 됐습니까? For three days. During while이, during 어떤 것? For 숫자 시간 단위. While 주어 동사. 아하, 오케이. 그래서 for 하고 during은 전치사, while은 접속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plant부터. plant의 명사로서의 뜻은 식물. 동사로서의 뜻은 식물 같은 것을 심다. 오케이. 플랜트는 공장이란 뜻도 있어요. 생산자란 뜻도 있고요. 식물 공장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식물이란 뜻도 있고 공장이란 뜻도 있다고요. 꼭 보면 나중에 플랜트 뜻이 뭐야? 그럼 열심히 공부해 와가지고는 식물 공장이요, 선생님. 플랜트 제도. Plant for plant. 아이고 허리야. 오케이. 그 다음에 Would you mind lending me your cell phone에 대해서 허락해 주는 표현은 yeah, no. Why? No, I wouldn't mind. No, I wouldn't mind는 무슨 뜻이다? 아니요, 나는 싫지 않습니다.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에 대해서 허락해주는 표현은? No, I don't mind. 아니, 난 싫지 않아. No, I don't mind. Okay,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하고 똑같이 허락을 요청하는 표현? 그렇죠. If I close the window. Are you okay if I close the window? Is it okay if I close the window? May I? May I close the window? May I close the window 했을 때 허락해 주는 표현은 Yes. Yes, you may close the window. 예. 다 이해했지? 다 이해했지? 내가 방금 뭘 설명한 거야 지금? 노가 긍정이. 넌 지금 떨어져라. 예. 지금 요 앞까지 와라. 너 좀 더 뒤로 가고. 민철이 너 좀 더 뒤로 가고. 벽도 하나 세워줄까? 가벽 커튼 같은. 아 이거 있네. 이거 떼가지고 저기다 갖다 놓고. 또 떼가지고 저기다 갖다 놓고 수업할 때 딱 내리고 그 정도로 길어? 저건 몇 종인데? 어? 저거? 옛날에 뭐 쓸모가 있었는데 지금 뭐 하는 일이 없는 거고. 그쵸? 그리고 또 신문 보고 볼 거지 좀 이따가. 어? 신문이요? 어. So distractive you are. You are so distractive. How? 자, 지금은 네 호기심 천국할 시간이 아니라니까? 지금 멍 때릴 시간이 아니듯이 지금 호기심 천국 가실 시간이 아니라고요. 호기심 천국은 놀이방 갔을 때 해. 어? 놀이방 가잖아 너. 엄마 출근할 때. 그렇죠. 놀이방 엄마 일찍 와야 돼. 이러면서 놀이방 가잖아. 그때 지금 친구들이랑 놀 때 호기심 천국 가시고요. 그럼 됐습니까? 오케이. 아기들이 무엇을 우는 것을 뭐 했었다? 시작했었다. 빨리 ED 써. 네? 빨리 ED를 쓰라고. 아, 언제까지 얘기할까? 그치 준호야. 아 ED 안 쓰는 애들 있다니까. 저 아, 답답해 죽겠어. 그 너는 아니잖아. 그쵸. 저 낯짝 두꺼워 저 새끼 저거. 그쵸. The babies started to cry. 해도 되고 crying 해도 되겠다.
The baby started to cry. The baby started crying. 그 다음에 보이즈가 like on the to play basketball. 도 되고 뭐도 된다. Playing basketball도 당연히 되겠다. 제시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빨리 S 써. 했어요. S 쓰라고. 그 S도 쓰고 저 S도 써야지. 어, 그 S도 쓰고 저 S도 써야지. 썼어? 제시, loves to watch도 되고, watching도 되고요. 그 다음에 Korean 드라마 Z 됐습니까? 제시 love to watch Korean dramas. 뭐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거 하라고 언제까지 얘기할까? 어? 어? 한 10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영어랑 우리말이 뭐가 다른지 또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스페인 사람이 영어를, 영어도 할 줄 알고 이탈리아어도 할 줄 알고 스페인어도 할 줄 알고 독일어도 할 줄 아는 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쓰는 문자도 비슷한 거 있고 뭐 문법도 어떤 어느 정도 비슷한 것도 있고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하지만 한국 사람이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야. 그렇죠. 그런 걸 좀 하시라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칼질을 합니다. 누가? 알렉스. 무엇을 끊으려고 했더니 그것을 됐네요. 알렉스가 그것을 끝났다. 오케이. 빨리 이리 써.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어디에 가는 것을? 가는 것을. 뭐한다? 원한다. 됐습니까? 원한다. 한 단어로 할까? 두 단어로 할까? 한 단어. 두 단어로 할래? 네, 알았어. 한 단어로 할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누가다? 알렉스 finished cleaning his room. To clean his room.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정도 했으면 누가 ing 좋아하고 누가 to도 좋아하고 누가 둘 다 좋아하고 할 때도 됐죠. 최소한 여러 번 decide라든지 finish라든지 give up이라든지 맞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한 단어로 하라 그랬어가 누가다? I가 want 한다. To go to the 또는 go to the 이 상황에서는 더도 되고 어도 되겠습니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which this summer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I want to go to the beach this summer. 조금 미안하게 난 맞아. 진장, 몇 맞았어? 실망이야. 됐습니까? 배신자. 계속 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네. 비 온다, 비 온다. 비 와? 됐습니까? 오겠냐? 공책에 비가 오는데. 아, 담민이 친절하다. 됐습니까? 저 정도면 친절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딱 눌렀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본 얘기. 그렇죠? 똑똑하네요. 30분 남았네요. 7번 잠이나 오지마. 오케이. 시험은 41일 남았습니다. 여기에요. 도송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구미 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미 중이 도송중보다 늦어요. 아니? 말로 하나 더 빠르지 않나? 거의 비슷해. 거의 며칠 뭐 하루 이틀 차이나 할 수 있어. 빠르지 않아요? 하루 이틀 차이나 차이나. 이미 좀 일 겁나 잘한다 선생님들. 그럼 뭐에 너희를 취하겠지? 자 그래서 페이지 말씀해서 84쪽 84 페이지 넘버 84. 예. 네. 84th 페이지. 자, 7과에 나오는 단어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미 다 배웠겠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로 시험도 쳤겠죠. 아직 안 쳤어요. 됐습니까? 7과 안 들어갔는데. 오케이. 아니 7과를 안 들어갔다. 아 6과 할 수도 있겠구나.
자, 그래서 아직 뭐 여기 지나간 사람들은 이미 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과 비교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거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학원 선생님은 실력이 없어서 이걸 안 가르쳐 주는구나. 또는 반대로 학원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주는데 왜 학교 선생님이 이거 안 알려주지? 라면서 자꾸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죠. 자, 선생님 수업의 어떤 특징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거나 새롭게 알게 될 걸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반복해서 보란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7과 00풀이 그 7과 단어 밑에 7과 00풀이 있죠? 네. 고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00풀이 진짜 예반데. 오케이. 그렇죠. 진짜 예반죠. 됐습니까? 00풀이는 00풀이 속 단어랑 같이 시험 치겠습니다. 두 개 하라고. 단어 밑에 있는 거 두 개. 뭐 안 들어가 보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는구나. 똥개는 영양 풀이 싫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못 맞으면 저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길 겁니다. 영양 풀이 그냥 찍는 수준인데. 자, 여기 7과 보면은 7과 단어 나오죠. 그 밑에 보면 단어 영역 나오죠. 네. 아, 단어 영역 풀이 속 단어가 안 나왔구나. 요 두 개. 그러니까 요거 시험 다음에 요거 시험 칠 차례니까 준비해 두시라고요. 네. 됐습니까? 누군가 한 명이 공부하고 있다. 누구지? 배신자 누구야? 김민철이요. 됐습니까? 내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명사들 이름씨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우리가 학습할 때는 뭘 따져보던가요? 수량. 그렇죠. 이 뜻일 때, 우리말로 이 뜻일 때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죠. Animal Doctor, 수의사겠죠? 네. 셀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일 땐 Doctor. On Animal Doctor 하겠죠. 아. On Animal Doctor, Animal Doctors 할 수 있고 비슷한 뜻은 뭐가 있다? That. That가 있다. 됐습니까? 예, 줄임말입니다. 됐습니까? That.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 단어가 아니었고 옛날에는 fireman 이랬어. fireman. 근데 fireman, firewoman 이러면 성... 그렇죠. 그 약간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fireman이라고 안 하고 이제 뭐라 그런다? firefighter. 불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했죠. 뭐하고 뭐하고 합쳐놨다? fire와 fighter 쌓아놨죠. 얘는 쿨러랑 같이 있을까? 이 파이터 있죠? 쿨러랑 같이 있을까? 쿨러랑 같이 있지 말까? 같이 있지 말아야죠. 그렇죠. 됐습니까? 얘는 ER 붙여서 사람이죠. 됐습니까? Firefighter. 오케이. 그 다음에 소방차는 Fire truck 또는 Fire engine이라고도 합니다. Fire engine. 소방차, fire. 파이어 엔진은 또 뭐야? 엔진 달린 건 목에서 차겠지. 됐습니까? Fire truck, fire engine. Fire truck이라는 말보다는 fire engine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쓴 것 같던데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숲, 삼림, forest. 비슷한 말은 nest. 응? woods가 있죠. forest woods.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일단 여기까지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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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죠. 그렇죠. 동그라미 왜 했어 정용아 우리가? 그렇죠. 셀 수 있으니까. All forest, forests. All firefighter, firefighters. Animal doctors. On animal doctor, animal doctors. 그 다음에 영웅은 뭐다? Her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자 영웅은? 히로인. 됐습니까? 아직 저 성별 구분이 남아있는 단어입니다. Actor, Actress, Hero, Heroine. 됐습니까? 이거 셀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셀 수 있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영웅들은 뭘까요? Heroes. 이렇게 하면? Yes. 그렇죠. Yes죠. Heroes. Heroes. 됐습니까? 그래서 비디오 같아, 포테이토 같아. 비디오 같아, 포테이토 같아. 포테이토. 비디오. 포테이토 같죠. 포테이토. 비디오. 됐습니까? 오케이. 오 앞에
모음이면 그냥 S라 했고요. O 앞에 자음이면 ES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게 자동차예요. 그렇죠? 예. 오토. 피아노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사진들 픽처도 있지만 photo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누가 씩씩 웃는다 자꾸. 누가 씩씩 웃는다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씩씩 웃는 친구는 선생이 사기치고 있는데 거기에 속고 있는 게 아 독일산 웃긴 거. 그렇죠. 이 독일산들 거기서 이런 거 배웠죠. 됐습니까? 까먹을 때 됐어서 또 한번 얘기했습니다. 와 띄워놓고 공간을 만들어놨더니 얘는 저러고 있어. 우리 준호 어린이 몇 짤? 준호 몇 짤? 4살. 4살이래요. 미운 3살 미운 4살 뭐 이러잖아. 그치? 한참 저럴 나이죠. 우리가 이해해야죠. 젠토 왜 저래. 그러니까 뭘 해도 뭐 디스트랙트 할 거리를 만든다. 정말 창의 크리에이티브. So creative. 그렇죠? 뭘 해도 좀 디스트랙트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히어로, 히로인 쓸 수 있는 명사고 복수형에 ES 붙어야 되니까 조심하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얘는 그냥 뭐 S만 붙이면 될 거고요. 히로인즈. 오케이. 그 다음에 번개 라이트닝 됐습니까? 그러면 라이트닝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도 될 거고 라이트도 되겠죠? 그렇죠? 라이트 품사가 뭐 여러 가지 품사가 있죠. 뭐 이런 품사로도 되고 이런 품사도 되고 이런 품사도 되는데 이렇게 됐단 얘기는 무슨 품사로서의 뜻이 있다? 동사로서 하다시로서의 뜻이 있고 하다시로서의 뜻은 불을 붙이다, 빛이 나다, 번쩍거리다 뭐 이런 뜻이 있겠지요? 됐습니까? 번쩍거리는 것 lightning. lightning 당연히 셀 수가 있죠. 번개 한 번 쳤다 두 번 쳤다. lightning, lightnings 됐습니까? 예. lightning, lightnings. 아닌 것 같은데요? 오케이. 내가 니들은 진짜 사기 잘 당하겠다. 아니, 어? 진짜. 사기 칠 때가 있고 안 칠 때가 있지. 어? 지금은 정보를 주고 있는 시간이고 니들이 처음 듣는 걸 얘기하는데 내가 사기를 왜 치냐? 어? 내가 사기 치는 건 어떨 때 사기 쳐요? 알고 있는. 내가 8번 이상 얘기했는 것부터 사기 치기 시작합니다. 어? 내가 뭐 라이트닝에 대해서 전에 얘기한 적 있어? 아니 없잖아. 없는데요. 오케이. 셀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라이트닝, 라이트닝즈. 라이트닝, 라이트닝즈. 자 그래서 라이트는 형용사로서의 뜻도 있고 명사로서의 뜻도 있고 동사로서의 뜻 뭐 빛이 나다, 불 붙이다. 네. 형용사로서의 뜻은? 형용사. 어떤 시로서의 뜻은? 어떤? 빛나는 가벼운. 아하. 반대말은 헤비 아닌 건가요? 그 명사로서의 뜻은 불빛이겠죠. Turn on the light 할 때 light. 됐습니까? 오케이. 안 돼. 안 돼? 어, 알았어. 귀여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는데 말씀해. 그렇죠. 지금은 police officer, fire officer 이러지 마시고요. police fighter 이러지 마세요. 그런 애들 있다니까? 내가 봤어. police fighter 됐습니까? police officer, firefighter. 오케이. all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s. 왜 officer이에요? 오케이.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officer라 그럽니다. 그럼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오피스라 그러고요. 오피스란 단어가 있죠. 예. 이게 무슨 뜻이다? 사무실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기자는 리포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리포터를 알게 됐으니까 당연히 모두 같이 알게 됐다? 리포트도 알게 됐죠. 얘는 명사로서의 뜻도 있고 동사로서의 뜻도 있죠. 명사로서는 보고서 뭐 숙제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서는
보고하다 알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기자죠, 리포터죠. 당연히 돈 받아야지. 그 꽁으로 그 사람은 뭐 그 일을 하면서 뭐 손가락 빨고 사냐? 손가락 빨면 뭐 한 끼 먹은 힘이 나냐? 정치인 기자가 얼마나 중요해. 그 다음에 얘는 쿨러랑 같이, 아 참 이게 아니지. 리포터는 쿨러랑 같이 있을까 말까? 같이 있지 않아요.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이니까 이건. 됐습니까? 쿨러가 직업입니까? 아니요. 냉장고가 직업. 난 직업이 냉장고야. 난 직업이 밥솥이야. I'm a cooker. 오케이. 그 다음에 레스트룸은 저기 있는 저런 게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할 때 베스룸이에요? 레스트룸이에요? 저기는? 레스트룸. 레스트룸이죠. 베스룸은 어디에 있는 화장실이 베스룸이에요? 집에 있는 화장실. 저기서 목욕은 안 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베스의 뜻이 뭐다? 목욕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레스트룸은 약간 공적인 장소에 퍼블릭 스페이스에 있는 화장실을 보고 레스트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똥 때리면 레스트 되잖아, 그치? 안 그래요? 응? 오케이. 니들 이제 남자애들 이제 군대 가면 이제 그쵸? 화장실에서 초코파이도 먹고 그럴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이등병 때 초코파이 화장실에서 열심히 먹을 거야. 당연하죠. 그렇습니까? 안 할 것 같죠? 근데 많이 좋아졌대요. 많이 좋아졌죠, 그쵸? 그 말 믿지 마세요. 안 할 것 같죠? 사람 안 변하죠, 그쵸? 군대라고 변하겠어요? 군대 가서 맞았어요. 당연하죠. 예? 근데 사람은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 변할 수도 있죠. 그쵸? 변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화이팅!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 잘 뽑으면 군대도 변하겠죠. 후보가 잘 왔네요. 뭐 덜 나쁜 사람 뽑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명사가 보이네요. 명사로서 안전은 safety. safety. 됐습니까? 명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얘는 추상 명사니까 셀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afe 형용사형이 보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형용사형이 있으면 부사형도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오케이. 부사형 우리말 뜻부터 먼저 생각해볼까요? 안전하게겠죠? 안전하게는 영어로 뭐겠다? safely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kind 같아요? 아니면 hard 같아요? kind 같죠. late 같기도 하죠? 아니죠. 안 속네. 어우, 이제 슬슬 사기 안 나. 아씨, 이렇게. 아, 나중에 옥장판 팔아먹어야 되는데. 아, 너무 똑똑하게 가르치나? 40년대생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afe의 반대말은 dangerous고요. safely의 반대말은 dangerously겠죠. 그럼 safety의 반대말은? 단거죠, 단거. 네? 단거. 엔젤. 아, 그렇습니까? 단거. 단거죠. 그렇죠. 명사는 danger입니다. 위험. 예. 그러면 people in danger는 무슨 뜻일까? People in danger. People in danger.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다. 오케이. 오, 문장이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죄송해요. 사람의 위험. 사람의 위험.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사람 속에 위험. 그러면 people in danger 모르겠다. 그러면 people in the room. People, 아 이거 맞춤표 하면 people in the room 뭔 뜻인데? 사람 안에 room. 아, 여기 우심방 좌심실. 과학 시간에 이제. 그렇죠. 심장에 방이 두 개 있다. 아니요. Two rooms. 방 안에 사람들. 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위험한 사람들.
어, 저 도둑놈들 뭐 강도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위험에 처한 사람들,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 people in danger.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people in need. 됐습니까? need는 명사로서 필요 이런 뜻도 있죠. 나 방금 뭐 가르쳐 줬대? 네, 들었어요. 예. 어, 잠깐. 안 물었어. 자, 그 다음에 삼림 소방대원은 스모크 점퍼.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해요?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해요. 영어로. 영어로. 어, 스모크에서 일해요. 그렇죠. 포레스트에서 일하죠. 그렇죠. 스모크에서, 연기 속에서 일한다고? 선생님, 이게 왜 스모크예요? 오케이. 몰라요. 연기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스모크 점퍼. 연기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스모크 점퍼. 연기 나는데 막 뛰어들어간대. 스모크 점퍼.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스모크 점퍼. 스모크 점퍼. 우리는 산불이라 그러죠. 네. 그러면 이거 영어로 뭘까? 포레스트 파이어. 그렇죠. 마운틴 파이어 아니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 우리는 산에 불 나면 뭐라 그래? 산불이라 그러잖아. 네. 그 산이 영어로 뭐야? 포레스트. 마운틴이잖아. 마운틴. 어? 네. 그 산불을 영어로 하면 뭐다? 마운트 파이어가 아니고 포레스트 파이어라고. 뭔 소리인지 아직도 몰라. 내가 이 설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산불이랍시고 마운틴 파이어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진짜로? 포레스트 파이어. 오케이. 그 다음에 흙토양 soil. soil 아니고요. 됐습니까? soil. dirty. 오케이. 비슷한 말은 dirty. dirty 아니 dirt. 아, dirt. earth. 그럼 earth는 무슨 뜻도 있고 라는 뜻도 있고 흙토양이라는 뜻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dirt는 무슨 뜻도 있고 먼지라는 뜻도 있고 흙토양이란 뜻도 있다. 먼지가 묻은 먼지가 묻은 먼지가 묻으면 더럽겠네. 더러운 dirty. 됐습니까? dirty는 형용사, dirt는 명사. 명사에 y 붙여서 형용사 되는 거 많죠. sun, sunny, rain, rainy, snow, snowy. 맞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도구 tool. 됐습니까? 투. 도구 수단 투. 그래서 스모크 점퍼, 소일 투. 요렇게 셀 수 있고 없고 정리하면 되겠죠. 소일은 셀 수가 없다. 그렇죠. 물질 명사인 소일은 셀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뭐 소일 세고 싶으면 뭐 500kg of soil 뭐 이렇게 셀 수는 있겠죠. 그렇잖아. 네. 맞습니까? 500kg of soil 하면 뭔 뜻이야? 500 뭐요? 잘 안 들려? 500kg of soil. 50kg의 토양. 그러면 50kg of soil은? 60kg. 그러면 60kg of soil은? 60kg. 그럼 50kg of soil은? 어디까지 가? 50. 그럼 500kg of soil은? 500kg. 이걸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할 일이냐? 앞에 봐. 오케이, 틈만 나면 distractive 해집니다. 오케이. 형용사와 부사. 오케이. 그래서 모험심 강한 삼림 소방대원 어드벤처러스 스모크 점퍼. 오케이. 모험심 강하게 어드벤처러스리. 오케이. 모험 어드벤처. 어드벤처 명사, 어드벤처러스 형용사, 어드벤처러슬리 부사. 강하게.
됐습니까? 데인저러스, 데인저러슬리 같지 않나요? 네. 됐습니까? 더 모험심 강한. 뭐 아래 나온다. 더 모험심 강한. More adventur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위험한. Dangerous. 안전한. Safe. 위험. Danger. 안전. Safety. 안전 제일. Safety first. 안전 제일. Safety first. 안전은 먼저이다. 안전이 먼저. Safety first. 안전 제일. Dangerous, safe, danger, safety. 됐습니까? 여러분들 품사도 구분해야 돼. 네. 영어에서 품사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이거 명사 자리인데 형용사 넣어놓고는 사기 친다든지, 부사 자리인데 형용사 넣어놓고 사기 친다든지. 그 다음에 어려운 difficult. 쉬운 easy. 그러면 어려운 hard. 그거 hardness. 와우. 쉬움 is 용이함 is. 얘 지금 명사야, 명사. 형용사 반대말 묶어놨길래 명사로 반대말 묶어놨어. 됐습니까? difficult easy, difficulty is. 됐습니까? is의 뜻이 뭐라고? is. 쉬움, 용이함.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렵게 difficultly. 쉽게 easily. 정상적인 녀석이다. late 같은 애 아니다. hard 같은 애 아니다. fast 같은 애 아니다. 오케이. 충분한 enough. 충분히 enough. 오케이. 그럼 이제 여덟 번째 얘기할게요. 충분한 enough. 충분히 enough. 충분한 enough. 충분히 enough. 둘 다 똑같군. 누구 같다? fast 같다. late하고는 좀 달라요. late는 lately가 있는데 enough는 enoughly 없다 했습니다. fastly 없듯이. 이런 애를 보고 북치고 장구치고 네가 다 해먹어라. 형용사 부사 형태가 똑같다. 형용사도 enough. 자,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지 않잖아, 내가. 뭐 하나 더 확인하고 가잖아. 그쵸?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Enough. Fast enough. Fast enough. 여기서 소문 들어봤어요? 충분한 돈. 예?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오케이. 고맙다 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할까? 근데 이거 무슨 실까요, 이거?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까지도 사람들, 조차도 사람들. 언제 사람? 나는 심지어 누룽지까지도 다 먹었다. 그쵸? 나는 심지어 누룽지까지 박박 끓고서 다 먹었다. 어떤 먹었어? 어찌 먹었어? 어찌. 그래서 이분은 뭐다? 어찌. 부사다. 어찌씨. 됐습니까? 네. OK.
오케이. 근데 이분의 다른 뜻 하나 쓸 수 있지 않나 니들? 여기 있든 말. 아, 뭐 뭐조차도. 아, 아, 뭐지? 뭐 하고 있었죠? 이분 얼마 전에 배운 것 같은데? 이분이야. 오케이. 모래 모래. 훨씬 몇 정이었죠? 5정이죠? 훨씬 What's taller? 5 taller? 4 taller? 5 taller? 7 taller? 13 taller? 다 외웠다. 됐습니까? 훨씬 5종 세트. 훨씬. 자, 이분은 이런 뜻일 때 뭐뭐까지도 뭐뭐조차도 란 뜻일 때 나는 뭐뭐조차도 뭐해버렸다 이런 표현할 때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심지어 선생님까지도 화장실에 갔다 왔다.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쓸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행히도 luckily. luckily 무슨 품사야? 어찌 무사. 됐습니까? 그러면 형용사형은 뭐야? lucky. 그렇죠. lucky죠. lucky의 뜻은 아이고야. lucky의 뜻은 그럼 뭐야? 운 좋은이겠죠? 럭키 가이. 럭키 가이. 어떤 가이? 럭키 가이. 그 다음에 명사형은? 럭. 럭. 행운을 빈다. 럭. 굿럭. 굿럭.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웨어에 대한 대답이니까 밖에서 outside. 안에서 inside. 밖에서 라 뜻일 때 품사는? 품사를 물었는데요. 그래서 부사래요. 당연히 부사겠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 바이바이. 아니 왜 괴성을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 뛰어가세요. 도와줘야 되겠다. 간다. 아니 뭐 그런 말을 그렇게 말하셔서 안녕하세요. 아, 그 열쇠가 어 열쇠 어딨어? 아 있구나. 문 열어놨을걸요. 야 밤이나 여기는 이런 거 해준 게 있어서 그러고 여자는 그나마 좀 참을 수 있는데 남자는 되게 못 참는데.